Yeah.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락가락해서요.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가려져 있고 또 지금은 비 안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우산을 안 쓰고 계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사실 제가 노래하는 게 주로 뭐 긍정적이고 아니면 꿈에 대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힘차게 나가자 막 이런 걸 주로 부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 앞에 부른 두 곡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작곡가 분들한테 아 이제 나도 사랑에 대한 애절한 거나 아니면 이별에 대한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은데 달라고 그랬더니 많은 작곡가들이 선배님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얘들아 가자 뭐 이런 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에 대한 노래 이별에 대한 노래를 부탁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겨우 나왔어요. 그런데요, 곡이 참 좋은데 제가 긍정적인 노래만 이렇게 웃으면서 불러버릇해가지고 이렇게 싹 제가 노래를 소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몇 번을 불러봤는데도
그래서 아, 이 노래를 내가 소화를 시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나의 노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별 노래가 좀, 예, 좀 그렇기는 하네요. 예. 어떤 분이 이 노래를 들으시고 혹시 사극 OST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OST는 아니고 그냥 나온 건데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이거 창법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말 마시오 가던 길 가시오 저 멀리 하늘이 이리 푸르오 행여 붙잡지는 않겠소 인연이 닿은 곳은 마침 제가 요즘에 사실 팬데믹이라서 저희들이 노래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배우면서 이제 소리도 배우고 있어서 여기에 또 이렇게 접목하니까 또 이게 그런 대로 조금 맛이 좀 달라지네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럴까요? 거위였군요. 네. 네. 저는 요즘 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밀 학교라고요. 해밀이란 뜻이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이래요. 예,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해가 나겠지. 이 구름 위에 해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학교 이름을 해밀이라고 싶고요. 다문화 60%, 비다문화 40%의 아이들을 완전 무상으로 예, 키우는 기숙학교. 예. 네, 홍천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예, 같이 있습니다. 어제가 저희는 방학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년째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고 졸업생이 56명이고 지금 현재 학생이 56명, 그리고 선생님이 16분,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이 또 16분. 그러니까 기숙학교다 보니까 학교 시간 끝나고 남는 시간에 바깥에서 그 사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여기도 아마 저희 1회 졸업생이 2명이 와 있는, 온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었거든요. 네, 대학교 4학년이고요. 네. 아이들이, 저희는 중학교만 하니까 중학교 과정에 사춘기 제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 다문화 친구들이 사춘기에 혹시 내가 고민하고 막 그랬던 거를 똑같이 한다면 아, 혹시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저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네. 네, 며칠 전에는 엄마가 러시아 3세고 아빠가 선교사분이신데 여기 들어왔는데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말이 너무 어눌해서요. 그래서 저희 학교 왔는데 3년 공부해서 강원 외고를 갔고 요번에 청주교육대학을 들어갔다고 학교에 왔어요. 예.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렇게 사회에 조금씩이라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한 노래입니다. 거위의 꿈 들려드리겠습니다. 꿈,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쓰고 지켜 나무와 모두 내 가슴 깊숙이 동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나갔다 들어왔다 뭐 시간 낭비하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그 오미크론이 다시 또 이렇게 막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런 축제의 밤이 매일매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밤이면 밤마다 이런 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이면 밤마다입니다. 모르겠어요.
됐어요? 준비? 괜찮, 네. 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노래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맨날 뛰고 막 와! 하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 트로트를 메들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싸! 나 공간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군인과 놀아보니 소식이 오네. 그날이 보면 누가 몰아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삿대들처럼 점을